다음은 오늘 아침 신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부산을 봅니다. 공원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부산시가 사유지를 빌려서 도시공원을 지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 일면에 실려 있습니다. 부산시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서 일몰제 대상이 되는 공원 부지 일부를 임차하는 방식으로 일몰제를 대비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신문은 임차공원 제도를 통해 땅을 직접 사들이지 않고 공원을 유지해 예산 절감 효과가 있을 걸로 분석했습니다. 오면의 기사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수면 산업을 키우기 위한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는 소식입니다. 부산시가 다음 달부터 점차 커지고 있는 수면 관련 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 육성에 나설 계획이라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한국은 대표적인 수면 부족 국가로 숙면에 대한 국민적 욕구가 커지면서 수면 산업이 3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신문은 내다봤습니다. 다음은 국제신문입니다. 일본과의 행정교류 사업을 잠정 중단하겠다는 부산시 결정에 대해서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이 유감의 뜻을 밝혔다는 소식 일면에 실려 있습니다. 스가 장관은 어제 정례 브리핑을 통해 한일 관계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만 민간과 자치단체 차원의 교류는 계속돼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신문은 한일 외교장관 회담이 이번 주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을 계기로 태국 방콕에서 열릴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습니다. 마지막 기사입니다. 오는 11월 한 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앞두고 부산에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문화 행사가 열릴 거라는 내용 머릿기사로 전하고 있습니다. 부산시가 어제 특별정상회의 연계 행사의 세부 내용을 공개한 가운데 한 아세안 스타트업 엑스포 등 다양한 문화 행사가 추진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신문은 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회의에 참석할지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